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윤기님의 캐릭터 슈키 커스텀 쿠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도안 설계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엔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볼까 해요.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먼저 실온 버터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저는 미처 실온 상태로 준비를 못해서 주걱으로 먼저 가볍게 푼 뒤 핸드믹서로 풀어줬어요. 슈가 파우더도 넣고 계란과 소금을 함께 넣어 잘 섞으면 버터 반죽은 완성입니다. 버터 반죽을 덜어낸 뒤 박력분, 코코아 가루, 아몬드 가루를 함께 채쳐 넣고요. 고슬고슬한 소보루 입자가 될 때까지 주걱으로 가르듯 섞습니다. 크고 작은 덩어리처럼 되면 접듯이 반죽을 해서 매끈한 한 덩이 반죽으로 만들어주세요. 스탠드 믹서나 위생봉지를 사용하면 더 쉽고 깔끔하게 반죽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이번 시간은 작업대에서 반죽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한 덩이로 치댄 뒤 랩으로 감싸 냉장실에서 1시간 휴지합니다. 새 믹싱볼에 버터 반죽을 덜어 박력분, 아몬드 가루, 블랙 코코아 가루, 코코아 가루를 함께 채쳐 넣고 같은 방법으로 반죽해 주세요. 저는 예전에 사용하고 남은 여분 반죽들이 있어서 검은색 반죽은 조금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레시피대로 만드시면 돼요. 연갈색 반죽과 하얀색 반죽 만드는 방법도 동일해요. 영상 아래 더보기를 꼭 참고해 주시고요. 모두 냉장 휴지 1시간 시켜주세요. 반죽이 완성되면 도안대로 재단을 해야죠. 이 시간만큼은 나는 완벽주의다! 라고 외치며 모든 인내심을 끌어올려야 해요. 진갈색 반죽을 조금 떼어내 먼저 입부터 재단합니다. 슈키의 귀여운 치아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번거로워도 여러 번 다듬어서 만들어 보려고요. 재단이 끝나면 곧바로 냉동실로 옮겨주세요. 다음은 팔과 다리가 될 부분이에요. 1cm 각봉을 사용해서 두께를 잡아 볼게요. 얇게 밀어편 검은색 반죽에 올린 뒤 테두리를 입혀주세요. 검은색 반죽으로 눈과 눈썹을 만듭니다. 하얀색 반죽으로는 치아를 만듭니다. 다음은 슈키의 턱 부분이에요. 코코아 가루가 들어간 반죽은 단단한 편이라 재단하기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앞에서 만들었던 입부분에 니은 모양의 홈을 파서 나란히 붙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립하기 시작이네요. 귀여운 치아도 올려주고요. 홈에 딱 맞게 들어가네요. 하, 이럴 때 기분 정말 좋아요. 입도 테두리로 감싸줘야 돼요. 얇게 밀어 편 검은색 반죽에 조심히 깔끔하게 감싸주세요. 턱 부분 위에 살포시 얹고 입 옆에도 재단한 부분을 올리고요. 눈 밑에는 도구들을 이용해 홈을 파준 뒤 양쪽 눈을 올렸어요. 쿠키는 구울 때 팽창하기 때문에 틈이 있어도 어느 정도는 메꿔지지만 이어붙이는 부분에 틈이 많으면 나중에 구멍이 생기거나 갈라질 수가 있어요. 최대한 메꿔주면서 쌓아 올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슈키도 핸섬 토끼 쿠키처럼 한쪽 눈썹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이마 부분도 올리면 슈키 얼굴은 일단 완성입니다. 지금은 많이 말랑해진 상태예요. 완전히 단단하게 굳힌 뒤 작업할 수 있도록 냉동실에 두고 퇴근하겠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요. 완전 단단하게 굳은 슈키를 꺼내 얼굴을 동그랗게 다듬습니다. 짠! 동글동글 귀요비가 됐죠? 바로 테두리 감싸 볼게요. 테두리 감싼 뒤 잘 접착되도록 요리조리 굴려주고요. 다시 랩으로 감싸 마지막으로 완벽히 굳히도록 합니다. 칼이 닿는 부분은 매끈하게 잘 나와요. 예쁜 부분으로 팬에 올려줍니다. 이건 앞에서 만들었던 팔 다리 부분이에요. 작게 슬라이스해서 붙여주세요. 그냥 붙여도 되지만 달걀 흰자를 살짝 덧칠해 붙이면 더욱 잘 붙는답니다.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정말 볼수록 매력 넘치는 캐릭터예요. 볼매 볼매.
170도로 예열된 오븐에 20분간 굽습니다. 슈키 완성! 이 호일은 팔다리를 좀 더 높게 붙여서 구워내려고 지지대로 만든 거예요. 다 굽고 나서 제거하면 된답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얼굴이 좀 더 둥글럭적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 정도만으로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뭘 먹어볼까? 아몬드 가루를 넣어 풍미가 더욱 좋아요. 달지 않아서 계속 먹게 되는 맛?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방탄소년단 슈키 쿠키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